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보이시는 이 무시동 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용자TV에는 무시동 히터에 관련된 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관련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두 종의 무시동 히터를 준비를 했어요. 예. 하나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M사의 무시동 히터인데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무시동 히터 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중국산 대륙산 무시동 히터로 저가형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것과 이것 뭐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이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앞쪽에 있는 이 부분, 뭐 그리고 이제 뭐딴 쪽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깍두기 형태의 제품들을 우리들이 많이 쓰실 텐데, 캠핑을 다니실 때이 아이를 들고 다니는 게 상당히 좀 좋기는 한데, 이 배기관과 여러 자재들이 엎치락뒤치락 뭐 고정이 안된 상태로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좀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시동 히터 전용 가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무시동 히터 전용 가방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일단 무시동 히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들고 다니기가 일단 불편하잖아요. 이 무시동 히터 가방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무시동 히터 가방은 뭐 전례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넬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실제로 카넬 대표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통해서 제품 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샘플로만 제작이 되어서 이걸 쓰고 있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분들만 제가 알기로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출시가 이전에 됐었다가 샘플만 몇 차례 판매가 됐었고, 이후에는 판매가 안 됐던 소량의 제품만 판매가 되고 판매가 중지됐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사용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 가방이 없는 상태로 장시간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재차 다시 출시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이 카넬에서 출시하는 무시동 히터 전용 가방입니다.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원했던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들어요. 무시동 히터를 열심히 사용을 하다가 이 동계 캠핑이 끝나는 시점에 사실 이 아이를 챙겨 놓기도 참 힘들고 어딘가 놔도 수납하기가 참 어렵죠.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실 들고 다니기도 뭔가 좀 거추장스러워요. 이 배기관도 거슬럭거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걸 좀 보강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바닥 부분에 이렇게 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살며시 밀어 넣어주면 그 되는 방법이 되어 있거든요.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배기관은 일단 살짝 빼주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야지 좀 편하더라고. 자, 지금 이렇게 체결이 된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체결이 된 상태에서 배기관을 이쪽 측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또 고리들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고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샘플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방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M사의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새롭게 구매한 중국산 대륙산 제품인데 뭐 거의 뭐 설치는 완벽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얘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흡기구가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잘 고정해 가지고 요끈 부분에다가 고정을 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네, 잘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기도 상당히 수월하고, 앞쪽에 보면은 수납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서라든지 이렇게 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가 넣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같이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가지고 다니시기도 편하고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관에도 상당히 유의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납 공간을 이렇게 상당히 좀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 넣기도 상당히 좋고, 여기 보면은 배기관 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해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낭창낭창 거려가지고 이게 뭐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뭐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요 아이 같은 경우에 짧게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테스트를 할 때 요거를 떼고서 달랑달랑 다녔더니 지금 깨져가지고 이 배기관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전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밀리터리 느낌이라서 더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또 밀리터리들 좋아하시니까 이용하시기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전에 가운데로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끈 타입으로 들면 확실히 좀 수월하게 들 수가 있고 잡을 때도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뭐 그냥 일단 캠핑용품 가방 드는 것처럼 편하게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납을 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그 표면에 이렇게 기름이 묻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측면 부분에 뭐가 이렇게 닿더라도 찝찝함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좀 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카넬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무시동 히터 전용 가방을 살펴봤어요. 물론 이 대중적인 무시동 히터 가방만 출시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제품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차박 캠핑에 무시동 히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사다리에 건다거나 혹은 루프랙에다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손잡이만으로 차량에 거치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끈으로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다 감싸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다 밀착시켜가지고 배관을 안전하게 넣어줄 수 있는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